남자복식에 김기정, 김사랑 조가 3위로 태국 오픈을 마친 가운데 대표팀 자격으로는 입상에 실패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말레이시아로 날아갔습니다.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펼쳐지는 말레이시아 마스터스는 월드투어 슈퍼 500등급 총상금 42만 달러의 대회입니다. 기존 태국 오픈과 마찬가지로 최상위 랭커들은 컨디션 조절차 대거 불참한 가운데 태국 오픈에 참가한 선수들이 대부분 연달아 참가하며 자존심 회복을 노리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현황과 전망을 같이 알아보시죠. 남자 단식의 정영진 선수는 예선부터 참가하게 되었고 일본의 다크하시 선수에게 덜미를 잡히며 아쉽게도 대회를 마감한 상태입니다.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며 경기 감각을 꾸준히 올려야 하는 정영진 선수. 아쉽게 되었지만 이번 동남아시아 원정은 여기까지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자 단식은 심유진 선수만이 출전하게 되었고 본선에서 출격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첫 상대는 지난 대회에서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준 인도네시아의 배위 선수입니다. 서류계 기회를 빠르게 잡은 가운데 좋은 출발했으면 좋겠네요. 남자 복식은 세 팀이 출전합니다. 개인 자격에 김기정, 김사랑조가 또다시 출전하고 김영형, 왕찬조는 예선전을 승리하며 본선에 진출한 상태이며 진용, 나성승조는 본선에서의 경기를 대기 중입니다. 모두가 본선에서의 경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김영형, 왕찬조의 상대가 탑시드잖아요.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여자 복식은 이유림, 신승찬조가 출전합니다. 지난 대회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아쉽게 덜미를 잡힌 이유림, 신승찬조. 첫 상대는 홍콩의 신혜들이네요. 경험면에서 부위를 보이기 때문에 승리가 기대됩니다. 좋은 출발 기원합니다. 혼합복식은 세 팀이 출전합니다. 국가대표의 김영형, 이유림, 왕찬, 신승찬조 외 개인 자격에 고성현, 엄혜연조가 출전하네요. 고성현, 엄혜연조의 상대는 마찬가지로 경험이 많은 베테랑인데요. 베테랑 간의 대결 아주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선수 화이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1일차 경기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